사돈, 이렇게 작은 집에선 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서현이도 아기 낳고 나면 공간이 더 필요할 텐데. 이제는 큰 집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안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재민이도 당연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공간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말씀대로 요즘 다들 결혼할 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더큰 평수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사도는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차돈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애들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다들 부모가 살집 마련해 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작은 평수에 만족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참 난감하죠.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돈 저희가 이미 전세금까지 마련해 줬는데 더큰 집까지 내놓으라는 겁니까? 부모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안 사돈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말을 받았습니다. 사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나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 살림 마련해 주고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다들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평수로는 애를 낳고 키우기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이 좀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게 사돈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돈! 저희도 해줄 만큼 해줬고 애들도 모든 걸다 받으면서 살수 없어요. 언제까지 부모가 손 벌려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알아서 살아가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돈댁에서 이미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 전세금까지 해준 사연자 윤진우님 부부에게 더큰 집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들 재민씨도 처가댁 편인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진우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환갑을 넘겼으니 철물점 일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오래 해온 덕에 자부심이 생겼고 손님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먼저 저를 찾아주는 것도 고마운 마음에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영주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바닥이 터질 때까지 일했고, 쉬고 싶은 날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함께 가게를 지켜온 아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뿐인 아들, 재민이를 잘 키웠다고 자부할 만큼 애정이 각별합니다. 재민이가 제법 착실하게 자라주어 고맙고, 결혼 후잘 사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런데 재민이가 결혼한 뒤로 적잖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속을 썩이네요. 며느리 서연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민이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이가 준비하면서도 종종 처가 쪽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니 조금 간섭을 줄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재민이한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아버지, 시간 나시면 잠깐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부탁을 잘안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부른다고 하니 괜히 신경 쓰여서 철물점 정리도 다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재민이와 서연이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내심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 있니? 갑자기 부르니까 좀 놀랐잖아. 재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장모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얘기 좀 하려고요. 장모님이 오신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건가 궁금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내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사돈댁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 사돈은 저와 아내를 보며 인사를 건네더니 자리에 앉아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딸 서연이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말해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쯤 되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더군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언제든 조언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딱딱해지니 어색해서 먼저 말을 꺼내봤습니다. 안사돈 아들네 결혼도 잘 마쳤고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살아야죠.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정색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서현이 지금 신혼집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더 넓은 집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재민이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며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을 대주었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속으로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사돈 저희도 그동안 아들 신혼집 마련하느라 돈을 모아둔 것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지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지만 안사도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금 강한 어조로 저를 압박하듯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재민이와 서연이가 둘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손주도 생기면 방도 넉넉해야 할 텐데. 이번 기회에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신혼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저한테 먼저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받으니 내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안사돈을 바라보니 그녀가 다소 언짢은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돈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드님 미래를 생각해야죠. 사실 제가 아들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딸 가진 부모도 입장이 있어요. 부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더군요. 아니 아들 가진 부모는 미래를 생각하고 딸 가진 부모는 입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안사돈, 제가 아들 가진 부모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집은 저희도 준비하는데 힘들었고, 한 번에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 안사돈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사돈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우리 재민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신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 태도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지만 속은 답답한 기분이 남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돈댁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쳐가라 해도 깊이 들어오는 건 차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일 텐데. 이렇게 지나치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내와 사돈댁과의 대화 내용을 곱씹어보니 아내도 걱정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참아주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아들 부부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요. 그렇게 아내와 둘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가 결혼 초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대로 두면 더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의 첫 만남 이후로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우리도 아들 부부가 잘 살길 바라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 안사돈이 자꾸 아들 집 문제로 압박해오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한 아들 내 부부가 자립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처가 쪽에서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한달 정도가 지나서였나 어느 날 가게에 나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군요. 여보. 나 지금 당신이랑 상해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아내가 차분하게 말하는 걸 보니 꽤나 중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무거운 고민이라도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보고 오라 하니까 걱정되더라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사돈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저 우리 아들네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관여하려는 것 같아 좀 당황스러워요. 안사돈이 무슨 이야기라도 했나 보군. 지난번 신혼집 문제로 서로 입장 이야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안사돈이 전화로 말하는데 재민이 내가 사는 집이 요즘 시세가 오르지 않았냐면서 지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한두번 정도는 부모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사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좀 해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사돈이 재민이한테. 더큰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니까 재민이도 본인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새집 계약금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직접 말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들네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금을 이미 마련해줬는데 또 새집 얘기를 꺼내며 돈을 부탁하다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우리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또 새로 돈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형편을 생각 안 하시는 건가? 왜 이러시는지,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안사돈도 아들, 내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면, 우리도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민이가 처가 쪽 이야기를, 왜 그리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지난번 안사동과 대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걸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안 사돈께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이건 과한 요구 아닐까. 이미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줬는데 우리가 뭘더 해야 한단 말이야. 그 순간 아내가 살짝 입술을 깨물며 어쩐지 더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 사돈께서 이번에 재민이네가 이사 갈더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매입이라니. 그럼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해서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 아내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의 요구가 단순히 넓은 집으로 옮기자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집 매입까지 제안하고 있다니요. 여보. 저도 정말 황당해서 무슨 말로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집을 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돌려서 잘 생각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마음이 참 답답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지 싶어서,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새기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독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처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관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다니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것 같아. 아들이 결혼했으면 처가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게 맞잖아. 우리가 나서서 아들네 집까지 매입하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야. 아내는 제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아들 내외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처가의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아들이 점점 자립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재민이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재민이도 우리가 오겠다고 하니 약간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재민이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재민아, 요즘 장모님이 집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처가 쪽 의견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우리한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 집을 마련해 줄 여력이 없단다. 재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모님도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처가의 조언이라. 저는 조금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게 처가쪽 조언인지는 알겠지만 이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아버지가 내집 전세금 마련할 때도 엄청 고생했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니? 이제 내가 조금씩 내 힘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중요해. 재민이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이해는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알겠어요, 그냥 장모님도 저희 잘되길 바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복잡하네요. 제민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에게 처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더군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처가 쪽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기로요. 그러나 이 결심이 결코 끝이 아니었고 얼마 후또 다른 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내집 문제로 안사동과 한 차례 갈등이 있었고, 직접 재민이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로는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재민이가 우리 뜻을 이해해 준듯 보였으니까요. 처가 쪽에서도 우리 생각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무리한 요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재민이에게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마음 속에 또다시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이냐? 요즘 괜찮지? 그런데 재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대답하지 않고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지더군요. 아버지, 저기, 혹시 이번 주말에 뵐수 있을까요? 제가 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어쩐지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만나자고 했죠. 아내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신경이 쓰이는 듯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약속한 주말에 아내와 함께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재민이를 기다리고 있자니, 아내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재민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부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데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내를 달래려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자고. 요즘 젊은 애들은 말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더니 재민이도 그런 일 아닐까? 저도 사실 아내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저가 문제로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눈 뒤라 재민이가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재민이가 보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씩씩하게 웃으며 나타나던 재민이가 오늘은 어딘가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주라는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건넨 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렇게 불쑥 불러내서 죄송해요. 최근에 고민이 좀 많아서요. 재민이가 말을 꺼내며 머뭇거리는 걸 보니 확실히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라. 너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재민이는 저희 눈치를 보면서도 차마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무는가 싶더니 마침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요즘 장모님께서 자꾸 장모님께서 뭘 자꾸 하신다는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재민이는 당황한 듯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번에 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저희 집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정이 좋지 않으셔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처가 쪽 문제로 우리가 또다시 부담을 져야 한다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민아 그건 내 장모님 집안 문제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처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저도 말하는 내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내심 재민이가 처가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말할수록 이번 일도 안 사돈이 우리 쪽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신혼집 문제로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집 매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젠 처가의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는 주눅이 든듯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 화를 눈치챘는지 애써 해명을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점은 이해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너무 무리한 부탁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장모님께서 이번 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 없이 재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 전까지 그렇게 책임감 있고 듬직하던 재민이가 이제는 처가 사정까지 떠맡으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우리 손으로 가르쳐 키운 아들이 처가의 일이라면 이렇게 고민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민아, 그게 다야 어느 정도 금액이나 상황을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장모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우리가 끝없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재민이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모님께서 사실, 이번에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하시대요. 정확히는 제 형편이 가능하면, 조금만이라도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하도 답답한 듯 말씀하시니, 그냥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저는 머리가 핑돌 정도로 화가 나서 재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도 가게 하고 생활하는 게 힘들다! 이미 너희 전세금 마련해 준 것도 어렵게 했는데, 또 처가 쪽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결혼한 아들, 너와 서현이 문제는 우리 부모로서 도문다쳐도 그건 우리 한도 안에서 하는 거다. 재민이도 더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말을 이어가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재민아, 부모는 부모 나름의 자리와 할 일이 있다. 저가 쪽 사정이 어렵다면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랑 나를 그저 돈 대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한동안 대화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도 속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뜻을 아들이 이해한다 해도, 처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온다면, 재민이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장모님이 하도 난처해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힘든 상황 알죠. 재민이는 마지못해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는 눈치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처가 쪽의 영향력이 여전히 재민이에게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긋고 아들이 결혼 후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끔 처가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겠다고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도 처가에서 아들을 붙잡아두는 태도에 몹시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재민이가 점점 처가에 얽혀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할수록 답답하네요. 우리도 아들 가정을 존중하지만 처가 쪽 문제까지 책임을 떠안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도 가게 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네 처가 사정까지 매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가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자리 잡도록 돕는 일이니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져가면서 어느덧 이 상황이 아들의 독립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재민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로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사동께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멈추시고 아들도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으리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한 날을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사실 오늘 사동께서 전화하셨어요. 이번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주말에 약속을 잡았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할 일을 또 무슨 이유로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무슨 일 때문에 만나고 싶다는 거야?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잖아.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사동께서 이번엔 그냥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꼭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 번 상황이 어렵다고 돌려 말씀드렸는데도 듣질 않으셔서. 그날 밤, 아내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관여하려는 걸까, 또 어떤 부탁을 하려는 걸까 하는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주말이 오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길, 저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안사돈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나 덕담은 생략한 채, 안사돈께서는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자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게 저도 불편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서요. 재민이와 서연이 두 사람을 보면 뭔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자돈께서 말하는 아쉬운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는 우리 형편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안사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 잘 들었지요. 그런데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하니 우리 서현이가 너무 죽고롭고 고생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넉넉한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 사돈께 여쭙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니 이번에도 결국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돈 사실 저희도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자기네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안사돈은 제 말에 웃음을 띄우더니 조금 뻔뻔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사돈 꼭 그렇게 모든 걸 자식한테 맡기시려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요즘 세상은 부모가 발 벗고 나서서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고생 안 시키고 넉넉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재민이네 거주하는지 근처 큰 평수로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전세가가 꽤 올라 있더라고요.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해두면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안사돈의 말에 정말 벙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을 권할 수 있을까 싶었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도.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를 주기에 최대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돈 아시다시피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라니요.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아들한테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 말에 안사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참꼭 사돈이 다 마련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도 당장 사돈께 전부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해 할까 싶어서요. 그러니 사돈께서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요. 안 사돈의 그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 전부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처가 쪽에서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들 내가 당장 고생할 상황은 아닐 텐데 안사돈이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어조로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들 결혼 이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할 상황을 먼저 챙겨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안사돈도 할 말이 없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동안 테이블에 묵직한 침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으고 있고, 저는 한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안사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대화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안사돈은 그제야 조금 실망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 사정이 이런데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사돈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오늘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사동께서는 마지못해 말을 마무리하셨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처가 쪽에서 자꾸 아들네 사정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도 힘들게 벌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들네 처가 사정까지 봐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줬으면 안사돈께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내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끝없는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처가에 끌려가며 자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재민이를 따로 불러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이도 우리 뜻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더는 이런 일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요. 이날 대화로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또한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찾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사동과의 만남 후 저는 아내와 상의하여 재민이를 따로 불러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되는 처가 쪽의 요구와 재민이의 어정쩡한 태도에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도 아들 부부를 위해 충분히 도왔고, 결혼 이후에도 신혼집 문제로 적지 않은 부담을 줬는데,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민이에게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저가 쪽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를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재민이는 약속 장소에 나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너와 서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왔고, 내가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내 장모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너까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동조하는 모습이니, 부모로서 한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크다. 너도 이제는 부모 형편과 입장을 조금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민이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지더군요.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던 재민이는 대뜸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식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장모님이 조금 힘드신 건 맞지만. 저희도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솔직히 장모님이 우리 위해 애쓰신 게 많으니까 아버지도 이 정도는 이해해주셔야죠. 한두번 해주면 끝인 건가요? 재민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만든 게 대체 누군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재민아.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다고 생각하니?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부모가 내 처가까지 끼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장모님 쪽 사정이 어떻든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거다. 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될 문제라는 걸 너부터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 제 말을 듣자 재민이는 오히려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소 불만스러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인지 아세요? 요즘은 부모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아직 그런 걸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장모님도 평생 힘들게 일하셨다가 이번에 어려움이 생겼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그게 내가 부모한테 할 말이냐? 아버지가 요즘 세대를 모르고 한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도운 게 모자라서 이런 말을 듣는 건지 모르겠구나. 네, 장모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 내가 장가를 갔으면 너와 서현이의 가정은 너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야. 왜 그걸 부모한테 무리하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재민이는 제 강한 반응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깐깐하게 굴 필요가 있으세요? 장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애쓰신 게 얼만데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버지 세대처럼 다 자기가 벌어서 시작할 수 없는 게 지금 세상인데 왜 이렇게 눈치 보게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에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려는 눈치를 주었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미나. 그럼 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부모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만 하니? 내 말대로 힘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게 자식 된 놀이 아니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평생 일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너도 너대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야 이젠 부모를 무슨 은행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재민이는 더 짜증이 나는지 한숨을 쉬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유죠. 근데 이 정도는 부모가 자식 위해 당연히 해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만 딱한번더 도와주시고 나면 장모님도 더는 어렵게 부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시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민이가 끝까지 처가를 위해 그렇게 말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내가 부모한테 할 말이야. 우리가 저가지 문제까지 알아서 해야 할 만큼 내가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너도 이제 철좀 들고 너희 가정이 독립적으로 서는 걸 생각해야 할 때야. 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한테 부담만 지우겠다는 거냐? 재민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여전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그렇게 성급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 말대로 모든 걸 알아서 해낼 자신이 없어요. 재민이의 뻔뻔한 태도에 더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내도 깊이 상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에서 이번에 정말로 단호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생각한다지만 이 정도로 계속되는 부담을 우리가 다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부모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은행처럼 여기며 계속 처가 입장을 내세우니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우리가 처가의 일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젠 아들도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갈 때라는 걸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또한번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찾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재민이와의 날선 대화를 끝내고 저는 더는 처가 문제로 우리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가 계속되고 재민이까지 그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도 선을 확실히 그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 처가 쪽 일에 더는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재민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더니 이번에는 안사동까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대화가 없었던 터라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이런 요청이 이어지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호히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아내와 마음을 다잡고 재민이와 안사돈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안사돈은 다소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다부져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단호히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긴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워요. 그동안 우리 서연이와 재민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요. 지금 우리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안사돈의 말을 단호히 막았습니다. 사돈. 이제는 더는 부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우리는 할 만큼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집중할 때가 왔습니다. 제 단호한 반응에 안 사돈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자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현이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재민이도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편안하게 살수 있을 텐데 너무 야박하게 거절만 하시면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안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우리가 자식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도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만큼 지원했으면 할 만큼 한 건데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건지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챙길 때입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말했습니다. 자돈 그렇게 다 해주셨다면서 우리 애들 살 집도 사주신 적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가 살림 마련해 주는 게 얼마나 당연한데요. 이제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시면 저도 더는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재민이도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저희도 정말 더는 도움 필요 없어요. 손주도 생긴 다음 자주 보고 싶으시면, 아버지께서 조금만 나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나오시니까 매번 곤란한 상황만 반복되잖아요. 재민아, 지금 내가 그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냐? 아버지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냐? 너도 이제 철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부모한테 계속 받기만 하려 하니 내 가정이 제대로 설 리가 없지. 재민이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시고요. 저도 힘들게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평생 고생하셨다가 이러신 건데 부모로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단호히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아,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장이 됐다. 너희 가족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더는 부모가 끼어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사람이다. 너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 아니냐? 제 단호한 반응에도 재민이는 한숨을 쉬며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꾸해 오더군요. 아버지 그렇게 부모로서 책임 다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결국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 돈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딱한 번이라도 크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훨씬 자리 잡기 쉬울 텐데요. 아버지께서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네, 장모님이 너희를 위해 평생 살림을 다 챙겨 주셨다고 생각하냐? 저가가 무슨 일을 겪든 그게 우리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거 정말 뻔뻔하다. 내가 철좀 들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킬 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안사돈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사돈 꼭 그렇게 매정하게 끊으셔야 하나요? 이번 한 번만이면 다 편안해질 텐데요. 여기까지 와서 부탁드리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 이쯤에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식 위해 충분히 했고 이제는 그 정도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 부탁은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 우리 집이고, 더는 우리 집에서 이런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오늘로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민이와 안사돈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사돈의 부탁도, 재민이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한참을 미련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다가 재민이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와 저는 끝까지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길 잘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저는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도 이제는 아들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성인이 되어가며 함께 책임과 의무를 나누길 바랐는데 처가 문제까지 부모에게 무리하게 떠넘기려는 모습에서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이 무리한 요구만 하는 아들로 인해 우리의 고심과 희생이 더는 가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마음을 다잡고 재민이와는 거리를 두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제라도 단호히 끊고 우리 인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만 안긴 일이라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도 점차 우리의 결심을 눈치챘는지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안하다며 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아내와 저는 답하지 않았고 결국 그마저도 끊기더군요. 제 아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역시 오랜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 더 이상은 그 인연을 붙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화해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을 떠올리니 이 결단이 후회 없는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아들은 한번더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다 끝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갔고, 이후로는 아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그리운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희도 저희 삶을 찾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식이 스스로 삶의 책임을 다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들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삶을 우리 방식대로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저는 아내와 상해 끝에 재민이에게 지원해줬던 신혼집 전세금도 다시 회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우리를 당연히 여기며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아내 역시 이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저희는 재민이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와 서연이를 집으로 불러 이 결심을 단호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던 재민이가 이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지원해주신 전세금까지 빼가시면 저희는 대체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간청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왔잖니? 이제는 우리도 남은 삶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일어서길 바란다. 재민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애원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전세금을 빼가시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매정하게 끊으시면 저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아내는 재민이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너도 알 거야. 처가 쪽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서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힘들었단다. 이제 너희도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됐다. 이번이 우리가 너에게 해주는 마지막 도움이라 생각하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결정이야. 재민이는 아내의 단호한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깨문 채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내 두 손을 꼭 모아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저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도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했고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잘못입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재민이의 간절한 사과에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재민아,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던 걸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다. 우리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너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때다. 재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제가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용서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더는 말을 잊지 않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민이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선 뒤, 아내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 결정을 잘한 거겠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재민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나갈 때고 말이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렇게 묵묵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다짐하듯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나 미련을 두지 않고 저희도 저희 인생을 찾아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